안 되겠어. 분가구 뭐고 다 필요 없어. 까딱하다가는 대릴 사이 만들거나 그 집 좋은 일 시키기 딱이야. 엄마, 그럼 어떡할 건데? 김 부장네라면 지금도 확 엎어져가지고 사족을 못 쓰는 판인데 따로 살아봐. 어? 처갓집 문주방이 닳도록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내 아들 뺏기고 김 부장네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새벽에 들어와 살라 할 거야? 2층에서? 엄마 걔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텐데 괜찮아? 안녕하십니까. 호세, 너. 늘 백합을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를 닮은 꽃.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우시죠? 어머, 어머, 이것 봐. 엄마, 속지 마. 오빠, 이거 다. 어머니, 그동안 저 때문에 속 많이 상하셨죠? 마음 푸시고 앞으로 더 화목하게 살아요. 저랑 새벽 씨한테 효도도 많이 받으시고. 그럼 전 머리 나쁜 여자들이나 자기 아들 뺏기지. 내가 왜 뺏겨? 다라라라라라라. 예다님을 말이다. 어머니, 그 부분은 생각해 보니까 아까 네가 한 말 10분 이해가 되더구나. 엄마는 그저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내면서 기분 좀 내고 싶었는데 엄마가 생각이 짧았다. 어머니. 그리고 네 한복 한벌값 맞추려면 김 부장네 허리가 휠 텐데 그것도 내일 가서 환불하자. 네? 정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긴. 그리고 너희들 분가 문제 말이다. 엄마는 새벽냥이 우리 가족이랑 좀 더 친해지고 우리 집안 가풍도 익히고 완전히 한 가족이다 싶을 때 살림을 내주고 싶은데. 예? 같이 살면서 내가 이끌고 가르치다 보면 새벽냥도 그동안 나한테 섭섭하고 서먹했던 것들 눈독도 사라질 테고. 안 그래? 어머니. 아, 뭐? 같이 살자고? 내가 데리고 살면서 단단히 가르치려고요. 부모 없이 자란 애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수준에 맞게 프리미엄급으로 개조시켜 놔야죠. 아, 예, 사모님. 해결박사 척척박사 조박사입니다. 예예. 예. 지금 막 마지막 7번째 후보의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예. 사진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 중에 김세혁이 네가 있다 이거지. 기다려라. 내가 친부모님 만나게 해줄 테니. 벌써 아침 챙겨? 조금씩 해놔야 나중에 수월할 것 같아서요. 엄껏 지지고 볶고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떨어지게 되다니. 근데 이건 뭐야? 아, 그거 제가 옛날에 미아로 발견됐을 때 신고 있었던 샌들이래요. 그래? 그럼 친부모님이 사줬던 거겠네. 잘 간직해야겠다. 애미야! 애미 안에 있냐? 자, 들어가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 사부님께서 이 시간에 어쩐 일로 가시죠? 네. 아니, 의논하실 말씀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시고 왔지. 아유, 늦은 시간에 폐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다름이 아니라 산들바다 때문에 의논 좀 드릴까 하고 왔어요. 산들바다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저 아시다시피 제가 저기 얼마 전에 무리하게 가게를 확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유, 배배 음식 만드는 공장장도 속을 썩이고요. 거기다가 배송까지 몇 번 펑크가 나더니 단골 손님들이 많이 떨어졌지 뭐예요. 아, 그래서 지난번에 배송도 저희한테 부탁한 거군요. 네. 저 그래서 말인데요. 저랑 동업을 하시면 어떨까 하고요.
동업이요? 동업이요? 자본은 제가 잴 테니까요. 저 안사두는 또 폐백 음식을 좀 맡아 해주시고요. 박가사두는 그 배송일을 맡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6대4로 수익금을 나누면 좋을 듯 싶은데 어떠신지요? 6대4요? 글쎄요. 워낙 갑작스러워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니, 사돈지간에 또 동업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하지만 뭐든지 마음먹게 달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뭐 대답을 해주십사 하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요. 연락을 주세요. 저 그럼 늦었으니까 좀. 아이고 아이고. 아 이제 예. 알겠습니다. 편히 돌아가십시오. 네, 네. 안 마시고 네가 좀 배우 좀 해드려라. 네. 내가 보기엔 무리하는 것 같은데? 아니 언제 또 안 도와준다고 그냥 콩신거리더니 아니 왜 이렇게 또 튕기는 거야? 아니 사돈지간에 돈거리는 죽어도 안 한다던 사람이 동업을 한다니까 나 걱정돼서 그러지. 엄마 심사숙고 한 거야? 걱정하지 마. 아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손해봐가면서 네 시댁 뭐 팔 걷어붙이고 뭐 도와줄 일 있어? 다행이고. 근데 엄마 윤희는 좀 어때? 걔 아직도 지 아빠 찾으려는 것 같아? 글쎄다 아직에 내가 겉보기에는 전혀 내색이 없이 멀쩡하던데. 그래? 하, 다행이다. 네? 같이 살자고요? 이 넓은 집에 유리랑 우리 부부 달랑 사는 것도 볼상사납고 너도 같이 살면서 우리 집안 가풍도 체득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근데 어머니, 회사는 계속 다니면 안 될까요? 뭐, 너는 이제부터 개인 김새벽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로아스의 안주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네 언행 하나하나에 주목할 텐데 하루라도 빨리 수준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예단 예물 문제 말인데 언질 받았겠지만 우리한테 줄 건 신경 쓸 거 없다. 하지만 너는 내 외며느리니까 충분하게 해주고 싶어. 어머니. 줄 때 받아. 어머님께서 많이 풀어지신 것 같죠? 아, 다행이다. 자. 뭔데요? 호재 씨. 일찍 결혼한다고 돈 모아둔 것도 없을 텐데 뒀다가 결혼 준비하는 데 써요.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왜 못 받아요? 어차피 결혼하면 내 돈이 새벽 씨 돈인데. 새벽 씨 부모님 딸 시집 보내느라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갖고 있다가 꼭 필요한 데 써요. 오빠 출근 안 해? 야, 너 노크 좀 해. 아침 또 뭐 하는 짓들이야, 먼지 날리게. 아빠 출근하신대, 얼른 나와. 나가죠. 어쩔 건데? 너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면 행복 끝, 불행 시작이야. 내가 너 괴롭힐 작전으로 논문까지 쫙 써놨거든? 어쩌죠? 난 호세 씨랑 참기름, 들기름 쌍으로 짜낼 계획으로 논문 써놨는데 앞으로 우리 깨소금 냄새 때문에 좀 괴로울 거예요. 저게 진짜 깨소금이 아니라 콩튀기 준비하셔. 내 사랑 방해한 채로. 그건 그렇고 홍 여사가 말한 그 돈 어떻게 됐어요? 확인은 해본 거예요? 삼촌 정말 이번에도 일 저지르고 도망간 거래요?
만보이 계좌로 들어간 건 맞습니다. 미운하거나 내 동생이 저지른 과오 아니요. 3억 홍 여사한테 송금했소. 아유 속상해. 아까워 죽겠어 정말. 차라리 돈 없어 공부 못하는 아이들,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기부했으면 내 마음이라도 뿌듯하지. 로아스 이미지에도 도움되고. 한두 번도 아니고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삼촌 뒤치다거리나 해야 하니 아유 속상해 정말. 로아스 회장, 내 돈 3억 준다고 말만 하고 입 싹 닦진 않겠지? 아니 당신 어제가 무슨... 아 당신 어제 로아스 근처에 갔었어? 왜? 내가 내 딸 만나는 것도 당신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해? 아무튼 저 당신 자중해요. 그 3억 찾느라고 인심 잃고 인격 잃지 말고. 3억이 무슨 떨어지는 낙엽인 줄 알아? 그 돈 뿌려놓고 줍지도 않게. 아 그리고 나 오늘 좀 늦어요. 내 돈 들어왔나 안 왔나. 안녕하십니까, 서비스 센터입니다. 입금 내역 주세입니다. 강칠복님께서 3억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됐어! 손에 건물 안 묻히고 해결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 나 얼구멍 찾아가 악다군 있으면 보람인데. 아 찾았어 내 돈 3억! 넌 출근한테 엄마한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도 안 해? 나 일주일 내내 회장님 임원들 앞에서 브리핑해야 되고 회의 있는데 엄마 회장님 앞에서 그 난리를 부리고 간 거 생각나서 회장님 얼굴을 어떻게 봐. 부끄러워서 어떡해. 모르는 소리 말어. 그 집안 망정 회장 동생이 날뛰고 설치는 바람. 어쨌든 넌 알 바 없고 너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맞선 시장에 등록해서 일단 로아스보다 좋은 집이랑 맺어지는 그날까지 달릴 테니까 알아서 해. 어쩜 생각하는 거라군. 돈, 정략결혼 뭐 이런 거밖에 없어? 요 멍충아, 세상 사람들이 새벽이를 왜 부러워하는데. 잠말 말어. 좀 저 행여나 해서 하는 말인데 그 의사 나부랭이 끊어. 데이트 몇 번 했다고 벌써 청 준 거 아니지? 기집애 까칠하게. 아유, 아유, 근데 문 왜 이래? 어차피 불경기라 해외로 건축기획 못 가면 제주도라도 갈까? 왜? 어떻게든 면세점 쇼핑은 꼭 해야겠어. 이왕 국내로 가는 거 우리나라의 전통을 더 잘 알 수 있는 곳으로 가죠. 솔사를 공략한 것도 오리엔탈 디자인 덕분이었잖아요. 오호, 오 괜찮은데. 아이. 아 오셨어요? 김재벽 씨 경사와 겹쳤네요. 결혼식 앞두고 이번엔 로아스 우수사원으로 표창받게 됐어요. 오 정말요? 오! 오! 축하해 축하해. 세벽 씨가 디자인한 제품이 반응도 좋았고 사내 모델 활동이나 쇼룸 홍보 행사 참여 등이 활발해서 주는 상이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세벽 씨 금일봉 받으면 한 턱 싸야 돼. 안녕하십니까. 어, 아, 네. 진짜님. 다름이 아니라 드디어 청첩장이 나왔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다들 와주실 거죠? 아우 고수지. 결혼식 날짜가 건축기행이랑 겹치네요. 어머 그럼 새벽 씨 우리랑 같이 건축기행 못 가는 거야? 아우 아쉽다. 아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 저희 함 좀 들어주시겠어요? 함이요? 호세 씨랑 저랑 다 같이 아는 분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해주실 거죠? 아유 그럼요. 야 이거 진짜 청첩장에서 함까지 결혼하시는 분위기가 팍팍 나는데요. 세벽아 너 삼종지도라는 말 들어봤냐?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그러니까 네가 믿고 따라야 할 사람은 남편이다 이거야. 아이 그리고 또 그 칠거지 이야기는 말도 있다. 와, 할머니한테는 정말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유 할머니 그거 다 옛말이에요. 요즘은요 신칠거지약이라고요. 남편이 반찬 투정할 때, 또 비상금 숨겨놓고 있다가 걸렸을 때, 또 아내의 섹시한 눈빛을 외면할 때, 또 뭐더라. 암튼 말 안 듣는 신랑을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 이유가 생겼다니까요. 저 조심하라고. 서병아 넌 너희 새언니 말 들을 거 하나도 없다. 어여가 귀 씻고 오너라. 에그 저런. 이제 시집갈 시누이한테 그 무슨 날콩 까부르는 소리야? 참, 너 언니 말 농담인 거 알지? 예, 그나저나 네 친정어머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빈손으로 들어가서 동업한다는 것도 우습고 산대바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새벽에 혼사도 코앞이고 뭐 예단 예물은 젖혀두고라도 신적 살림 달려면 살림살이도 채워야 되는데. 엄마, 저 그런 거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저 호세 씨 댁에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뭐? 어망씨, 아이고 쟤가 너 그 서슬퍼런 시어머니 밑에 들어가서 어떻게 시집살이를 하려고 그래? 야, 그 아줌마 안 돼. 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른들하고 같이 살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뭐냐 이게? 회사에서 상금 탄 거랑 호세 씨가 제 결혼 준비하라고 준 돈이에요. 야, 그걸 네가 왜 받아? 거절했었는데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는 것보다 기쁘게 받고 좋게 쓰고 살면서 두고두고 갚아가는 게 우리 두 사람한테 더 이득이 될 것 같아서요. 그 돈으로 산들바다 일 같이 할 수 있나요? 호세가 준 돈이니까 네가 쓰든 돌려주든 네가 알아서 할 바고 뭐 네 뜻은 고맙다마는 우리 이 돈 못 받는다. 아빠 긴 말 하지 말자. 아이 저 애비야, 우리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둘을 생각하자고. 자존심만 세울 거 없어. 저 새벽에 시집 가는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직업도 없는 백수라면 제가 마음이 편했냐고. 아휴, 저희 친정 식구들 입에 풀칠을 하나 어쩌나 안 지나서나 걱정일 텐데 우리 이 돈으로 산들바다 시작하자고. 아무리 그래도 딸 돈으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는 애비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평생을 그냥 먹고 살았네. 아,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아이고, 몰라 글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일 이렇게 연달아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걸 턱하니 잡자고. 어머니 말도 일리가 있어요, 여보. 고맙습니다. 아유, 잘 생각하셨어요. 사부인, 우리 열심히 잘해보자고요. 꼭 두 집 대박 냅시다. 네. 그리고 참, 네. 얘기 들으셨어요? 뭘요? 우리 태영이가요, 이제 곧 학교에 전임 발령 받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논문 통과하고도 한참씩 걸리는데 우리 태영이는 운이 좋았나 봐요. 아유, 그게 어디 뭐 운만 가지고 되는 일인가요? 워낙에 그냥 실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모셔가려고도 그러는 거죠. 축하합니다, 사부인. 사부인께서 뒷발리를 다 해주신 덕분이에요. 아우, 김대고. 김대고! 아우, 감기인가? 어우, 속은 왜 이렇게 울렁거려? 아우, 아프면 나만 손해지. 약이라도 좀 사 먹든지. 아, 이제 금방 겨울이 올 텐데. 그럼 우리 자전거 이제 그만 타는 거죠? 내 허리 잡고 달리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자뻑이셔? 난 겨울이 오기 전에 결정해야 할 텐데 얼마나 더 수빈 씨 대답 기다릴까요? 아니,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을 용기가 없는데 우리 같이 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팔, 다리, 어깨, 무릎, 삭신이 다 쑤시네. 아, 아니, 저것들이? 엄마 왜 그래? 이 녀석 어딜 가네? 어머니. 어머니. 따라와. 그쪽도 따라와요. 네? 엄마. 이봐요 의사 양반. 어디 추파 던질 여자가 없어? 전해인 사촌한테 거머리처럼 달라붙는답니까? 어머니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또 꺼림직하게 생각하신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수빈 씨 사랑합니다. 경우 씨. 감히 우리 수빈이. 이봐요. 내가 의사 선생보다 두 배쯤 더 산 인생 선배로서 하는 말인데 요즘 세상에 사랑 그거 동네 개도 안 물어갈 허황된 나부랭이라고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깨몽하고 정신 차리세요. 일어나요 경우 씨. 그만 돌아가요. 저 수빈 씨한테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수빈 씨에게 제 가슴 속의 사랑보다 더 큰 꿈이 있다는 거 보여주겠습니다. 꿈은? 무슨 간밤 잠 들겠어? 근데 뭘 보여주겠다는데? 눈에 보이는 뭐라도 있어야 보여주지. 의사 선생이 나보고 속물이라 욕할지 몰라도 하다못해 그댁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 집안 바탕은 어떤지. 엄마 그만 좀 해. 사람 앞에 앉혀놓고 왜 이렇게 난감하게 해. 수빈 씨, 어머니가 궁금해하시는 거 당연해요. 저희 부모님께서 수빈 씨 보면 참 이뻐하실 텐데 외교관이시라 지금 국내에 안 계셔서 안타깝네요. 외교관이면 대사님? 어디? 아, 그럼 형제는 어떻게 되나 몰라? 저 큰형은 서울지검에 있고 둘째 형은 미국 공과대학의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내고요. 막내! 아우, 난 듬직하게 생겨서 장남인가 했는데. 뭐야? 대사 부모의 잘나가는 형제들까지? 몰라봤네. 복 놓치고 미꾸라지 찾아 헤맬 뻔했어. 어머 어쩜, 아유 내가 경황이 없었네. 집에 손님 모셔놓고 차도 한잔 안 내놓고 이러고 앉았으니. 저 잠깐만, 뭐 마실래요 닥터남? 아, 아닙니다. 저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오늘은 그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저 다음에 놀러오면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요. 자주 놀러와요, 닥터남. 너 닥터남 배웅 안 해? 엄마 너무 속보이는 거 알아? 쉿, 어서 나가 손 흔들어줘. 어서. 나영이 전 애인이라는 게 좀 걸리긴 한데 뭐 그럼 어때? 저쯤이면 로아스한테 꼴릴 게 없지. 좋아, 끝이야. 다른 거로 좀 입어보죠. 네, 사모님. 잠깐만요. 최대한 엘레강스한 디자인으로요. 프릴, 비즈, 레이스 다 안 됩니다. 우아하고 최대한 품격 있는 걸로요. 알겠습니다. 신부님께서 골라놓으신 드레스가 귀엽고 화사한 게 오히려 신부님께는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저걸로 입어볼게요. 뭐 드레스는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웃어봐. 안 되겠어. 드레스 고르다 날 새겠어. 그냥 그걸로 하자. 옷 갈아입어. 저 나 손 좀 씻었으면 하는데. 네, 파우더룸은 저쪽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신부님께 딱인데. 일생에 딱 한 번뿐인 결혼인데 드레스는 신부님 마음에 드는 걸로 입어야지. 안 그럼 두고두고 후회한다니까요. 그래도 어머님이 싫어하실 텐데. 더 이쁘잖아요. 시어머님도 막상 입은 것 보면 어울린다고 하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이걸로 계약하겠습니다. 이봐 여보. 여보 괜찮아? 괜찮아? 아, 눈 좀 떠봐. 눈 좀 떠봐. 여보. 여보 가지마. 아, 내가 가길 어딜 간다 그래? 어휴 열 있는 거 봐. 119 불러? 응급실 갈래? 괜찮아. 그냥 몸이 좀 이상하네. 그래, 잠깐 누워있어. 나 따뜻한 물 가져올게. 엄마, 오늘 새벽에 함 들어오는 날 맞나요? 얘 아침 상 치우고 얼른 나랑 시장 다녀오자. 한마디에 음식 만들려면 서둘러야 돼. 세월 참 빠르기도 하다. 새벽에 우리 집 들어온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시집을 간다니. 함들 오는 손님이 몇이나 되니? 네 친구들도 불러야 되잖아. 단순하게 회사 사람들만 부르기로 했어요. 참 복주도 온다고 했는데. 태영 씨도 오늘 일찍 들어올 거죠? 네. 교수님 만나 뵙고 강의 스케줄만 조정하면 되니까 아마 일찍 올 수 있을 거예요. 금복주 씨? 누구세요? 뭐라고요? 침범범은 절 찾는다고요? 아니 뭐 꼭 김복주 씨를 찾는다는 게 아니라 1989년 속초에서 미어로 발견된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서 찾는다는 겁니다. 예, 그 당시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게 노란색 원피스에 구멍난 운동화 신고 있었어요. 원피스 운동화? 아니 그럼 가족들에 대해서 기억 남는 건 없습니까? 그냥 엄마가 바나나 우유 사주면서 터미널에서 꼼짝 말고 기다리라는 것밖에. 터미널. 아니 그럼 거기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아니요, 제 동생 복철이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동생. 아. 그럼 이제 김새벽 하나인데. 전에 새벽 씨가 고른 시트랑 벽지들은요? 아, 그거 내가 이걸로 바꾸라고 했어. 얘 안목으로 고른 것들은 도저히 우리 집하고 안 맞아서. 손수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신부들 결혼 준비하다가 살이 빠져서 웨딩드레스가 헐렁해지기도 한다는데 너도 오늘 가서 사이즈 한번 다시 맞추고 오너라. 드레스도 내가 골랐기 망정이지. 얘가 고른 걸로 했음. 아유, 아유. 어머니가 꾸민 게 마음에 안 드죠? 솔직히 좀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회사 신혼방인데. 근데 웨딩드레스는 또 어쩌지? 일단 내려가요. 복자, 이따 함 올 때 우리 집 같이 와줄 거지? 야, 그건 당연히 내가 가는 거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지금 누구 만나고 왔는지 알아? 어떤 사람이 속초에서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대. 혹시 나 아니냐고 찾아왔더라니까. 그래서? 아니, 뭐가 그래서야. 외동딸 잃어버렸다는데 나는 복철이도 있고 뭐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아니더라고. 너한텐 뭐 연락 온 거 없었어? 어? 어, 아니. 어머나. 아유, 이리 줘요. 이런 거는 나처럼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이 딱 써야 돼. 무슨 소리야. 자고로 아들 낳고 부부금슬 좋은 사람이 함을 줘야 금상첨화라고? 암튼 난 새벽 샵에 살 테니까 이따, 어? 함 안 판다고 꼬장 불면 나 진짜 가만 안 둬요, 둘 다. 안 팔 건데, 안 팔 건데. 팀장님! 다들 새벽 시 집으로 함 팔러 갈 건데 팀장님은 안 가세요? 사촌 안 받는 날인데 뭐 같이 가도록 하죠. 좋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한판으로 갔어요. 엄마, 방앗간에 떡 찾아왔어요. 보자 말아. 어우, 맛있겠다. 어머님, 좋았습니다. 어머나, 승혁 아가씨 진짜 이쁘다. 너무 멋진데요? 어머니, 두 사람 완성 커플인데요? 너무 멋지다. 엄마, 저 뭐 도울 일 없어? 아이고, 됐네요. 두 사람 얼른 나가서 한 받을 준비를 하세요. 아니, 이럴 땐 장남이 있어야 하는데 녀석 좀 일찍 일찍 들어오면 좀 좋아. 응? 그러게 말입니다요. 맨날 이 동생만 주관하지. 당신 뭐 돈봉투 다 준비했어요? 어. 아이, 이 정도면 될래나? 응? 함진애비들 애 좀 적당히 먹이라고 얘기 좀 잘해놓지 그래요? 야, 오늘 함진애비들 하는 거 봐서 나중에 신행 와서 가고 해라. 그렇지. 수빈이. 수빈아. 오, 수빈이 왔구나. 점점이.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촌 동생인데 제가 와봐야 할 것 같아서요. 아유, 그래, 잘했다. 정말 잘 왔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잘 왔어요, 수빈 씨. 함사세요. 어? 보다. 함 왔나 봐요. 빨리 준비해야 돼. 온다. 빨리 준비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새벽 씨 휴대폰이죠? 네. 제가 김새벽인데요. 누구시죠? 함사요! 함이요! 아니, 개미 한 마리 안 나오네. 원래 이름이 김새벽이 아니라 장새벽 아닙니까? 속초에서 미아로 발견돼 쭉 고아원에서 자랐고요. 누구세요? 김새벽 씨의 친부모님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 친부모요? 누군지 알고 있어요?